롤스로이스 모터카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슈퍼카 중에 슈퍼카 롤스로이스가 전 세계 55대뿐인 한정판 차량을 선보였다. 지난 4일 현지 시간 롤스로이스 모터카는 전 세계 단 55대만 생산되는 레이스 루미너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레이스 루미너리 컬렉션은 루미너리, 루미네리의 뜻은 어떤 분야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처럼 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에서 특히 차량 내부 천정에는 1340개의 광섬유로 구성된 스타 라이트 헤드라이너가 있어 마치 별이 하늘을 수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앞 좌석 상단에는 8개의 유성 모양 LED가 박혀있고 시트는 세들러리 텐 가죽 재질로 마감돼 뒷좌석과 대비되는 효과를 준다. 센터 콘솔 센터 칸솔 주변과 도어 패니어 도어 패니어에는 무균실에서 3일 동안 수제로 제작된 스테인리스 스틸 패브릭이 적용됐다. 토스텐 윌러 오트보시 토스턴 MLLERTVS 롤스로이스 모터카 최고 경영자는 레이스 루미너리 컬렉션은 각 분야 최고의 인사들을 위한 차라며 롤스로이스 브랜드의 상징인 SBS 미우 우리 새끼 한편 슈퍼카 매니아로 유명한 래퍼 도끼도 최근 한 방송에서 하늘에 별빛이 수놓아진 것 같은 차량을 공개했다. 도끼는 이날 자신이 보유한 차량 중 한 대인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타고 친구들과 이동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함께 앞 좌석에 탑승한 래퍼 딘딘은 하늘에 수놓아진 별빛을 보며 감탄하기도 했다. 당시 도끼는 한국에 2차 몇 대나 있냐는 딘딘의 질문에 한 대 아니면 두 대? 라고 답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권순걸 기자 songul@insight.co.kr